채널 아케치. 이번 시간엔 오와다 테츠오 선생이 사전 다케다 신겐이라는 작은 책에 썼던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케다 신겐의 태도라든가 카와나카지마 전투를 이야기할 때 야마모토 칸스케를 빼놓고 말할 순 없을 겁니다. 신겐과 칸스케 중에 어느 쪽이 주인공인지 알지 못할 정도라는 거죠. 칸스케가 신겐의 참모라든가 군사라든가 맹활약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신군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케다 멸망 이후 다케다의 군법을 받아들였고 에도 막부를 세운 이후 코슈류 군악이 널리 퍼지고 신겐, 코요 군캉 등의 신화에 얽혀서 레전드 오브 칸스케도 멀리멀리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다케다 24장도 그림에 칸스케가 들어가게 된 것은 에도 시대부터이고 시대가 흐르면서 칸스케가 각색된 결과겠지요. 그런데 소설이나 엔터테인먼트 세상과는 다르게 정작 학계에선 그냥 전설 속 인물로 취급했습니다. 사학자 타나카 요시나리가 189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야마가타 마사카게의 일개 부하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한 이래로 실존 인물이긴 한데 신분도 낮고 군사 같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 학계의 전설로 내려왔었습니다. 저명한 카도카와판 일본사 사전에도 1974년판에선 야마모토 칸스케에 대해 생물년 미상, 전국시대 다케다 신겐의 군사, 1561년 카와나카지마의 전투에서 69세로 전사했다고 전해지는 인물, 에쿠눈의 전름발이이면서 병법에 능해 다케다류 병법의 시조라고 전해지지만 이것은 고요 군캉 등으로 선전된 것으로 가공의 인물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라고 적혀 있었을 정도니까요. 오와다 테츠오 선생도 칸스케를 가공의 인물, 전설의 인물로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소설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군사, 그러니까 히데요시의 두 배, 다카나카 한 배, 쿠로다 칸베라든가 다케다 신겐의 야마모토 칸스케, 우에스기 켄신의 우사미 사다유키 같은 인물들이 실제로는 픽션과 상당히 거리가 먼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나마 이마가와의 타이겐 세사이라면 제갈공명은 아니더라도 이마가와 정부의 총리, 재상은 되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969년 NHK에서 하늘과 땅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천과 지라고 부르는 그것의 대하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홋카이도의 쿠시로시에 사는 이치카와 료이치 씨의 부인이 TV에서 그 드라마를 보다가 화면에 나오는 신겐의 화합, 즉 사인을 보고 우리 집에도 똑같은 게 있던데 라고 생각해서 집에 있던 문서를 쿠시로 도서관에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진품 신겐의 편지였고 마침 거기에 야마모토 칸스케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칸스케의 한자는 요거지만 당시 일본의 한자 생활은 음만 맞으면 아무 한자나 붙여 쓰는 게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칸스케나 저 칸스케나 분명히 동일 인물일 겁니다. 6월 23일이라고만 되어 있고 연호가 적혀 있지 않는데 내용상 코오지 3년, 그러니까 1557년의 문서라 추정되니까 제3차 카와나카지마 전투의 관련 문서로 마지막에 또한 야마모토 칸스케가 말로 전할 것임 이라고 적혀 있는 게 핵심입니다. 야마모토 칸스케가 이치카와 후지와카에게 가서 신겐의 생각을 직접 입으로 전했다는 것이 되니까 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한 하급 사무라이가 아니라 언변과 책모를 발휘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자였다는 것으로 기존 학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문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서가 왜 홋카이도에서 발견되었냐 하면 수신자인 이치카와 후지와카라는 사람의 자손이 에도 시대에는 요네자와 우에스기번의 사무라이로 이어져서 1889년에 둔전병으로 홋카이도에 이주한 것이라 그 내력까지 맞아떨어진다고 하네요. 그 후로 칸스케 관련 문서들이 몇 가지 발견됐는데 2008년 군마현 안나카의 마시모 가문이 소장한 문서 중 신겐이 칸스케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나노노쿤이 이나군에서의 활약을 칭찬하고 은상을 내리면서 군사작전을 잘 검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갈공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비중있는 무장이었던 게 됩니다. 21세기에 발견된 문서들을 통해 아버지 칸스케가 있고 아들 칸스케가 있었고
아버지는 카와나카지마에서 전사하고 아들은 나가시노에서 전사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신겐의 군사 칸스케의 시작이 코요군캉, 그러니까 가변군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그 가변군감도 여러 장면에서 칸스케가 지모를 꺼내놓긴 하지만 항상 군사로 묘사하는 것도 아니고 신겐의 아시가루 대장 5명 중의 1명이라는 위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TMI, 군사 칸베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작품이 풍림화산입니다. 영화 풍림화산은 7인의 사무라이 요진보 등으로 유명한 미훈의 토시로오가 칸베에를 연기했죠. NHK 대하드라마도 벌써 2007년의 일이 되었습니다. 라떼 이즈 호스. 군대 가기 전에 NHK BS2 금요시대극에서 영화 풍림화산을 봤을 땐 일본어도 다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아쉬웠는데, 군대 갔다 오니 일본 문화 개방이 시작되었고 인터넷 세상이 되니까 어차피 개방된 세상이 되더라고요. 이놈의 세상 언제 바뀌나 해도 살다 보니 불과 몇 년 만에 바뀌더라 말이죠. 안방에 앉아서 일본 책을 주문할 수 있는 세상도 왔는데, 이노우에 야스시의 원작 소설 풍림화산은 스와의 히메가 아버지의 원수인 신겐의 측실이 되는 이야기고, 히메의 아버지를 모략으로 죽인 칸스케가 오히려 히메를 돕는 이야기죠. 그리고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낳은 아들이 오히려 타케다 가문의 후계자가 됩니다. 스와의 히메는 역사 속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이름을 알 수가 없는데, 풍림화산에선 유우히메라고 설정했습니다. 출판된 책에는 분명 유부히메라고 땡땡이가 박혀있는데 왜 드라마도 그렇고 모두 풍림화산의 유우히메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름의 유래는 작가가 큐슈의 유명 온천 동네인 유후인에서 소설을 집필했는데 거기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풍림화산이라는 말도 지금은 사자성어처럼 쓰이지만 이 역시 원작자 이노우에 야스시가 만들어낸 제목입니다. 원래 손자병법에는 6가지가 언급되지만 타케다의 깃발엔 4가지만 적혔고, 이노우에 야스시가 4글자만 따서 풍림화산이라고 했는데 소설 발표 당시에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서 담당 기자도 소설 제목으로는 손해 아니냐고 갸우뚱했다고 하네요.